자, 오늘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시장을 마무리 지어야 할지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좀 쉽지 않은데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러시아에 이어서 사우디도 감산을 연장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뭐 70불, 뭐 80불, 요 정도 수준에서는 뭐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적었지만 이제 90불을 돌파할 수 있다, 다시 고유가 국면, 즉 100불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달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연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자,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촉발하면 다시 한번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증시를 하락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재고 창고가 증가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아이폰 사용을 또 제한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증가하고 뭐 대외적인 상황들이 조금 증시 하락에 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과거에 유가가 상승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곰곰이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당연히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쪽으로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 테마주들이 상승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아가서 고유가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만은 산유국인 사우디는 천문학적인 또 부가 이문을 고유가 국면에서 네, 취득을 하고 그러면 사우디가 돈을 많이 벌고 중동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면 네,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게 될 텐데 그 빅 이벤트가 이제 네옴시티나 혹은 중동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그런 테마를 또 형성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관련주들이 신고가 갱신하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광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또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차익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각되지 않은 우리 유가 상승 수혜주들 혹은 네옴시티 테마주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시나리오를 좀 미리 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시간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우리 청자분들에게 휴스틸 종목을 좀 네. 종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안 되는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철강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작년에 매출액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900억을 달성했어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데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2,900억 정도가 되고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를 달성을 해서 자, 작년 1월부터 12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업이익만 대략적으로 이제 3,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했다. 그래서 동사가 번 영업이익이 동사의 시총을 초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숨겨진 이벤트인데, 이슈인데요. 자, 휴스틸이 투자한 사우디 스틸 파이프라는 법인을 통해서 이제 사우디에서 두 번째로 큰 네, 우리 회사인 타빅에 이제 철강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건설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꼭 필요한 필수 자재 중에 하나가 네, 철강인데 그 철강을 우리 휴스틸이 투자한 사우디 스틸 파이프라는 법인을 통해서 그 아람코 다음으로 큰 타빅이라는 회사에다가 금속을 납품하고 있다. 이런 숨겨진 연결고리를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 4,400원 그리고 매수가는 4,900원 이하 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스틸까지 저희 철강주도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